몰랐습니까? 네. 이게 초이스인지 알고 있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아무렇게나 해봐. M is an, was, go, are, were. 그렇지. 또세 번째 연속. 빈. M is, are, was, were, been. 오케이, 그다음. Make made made. Make made made. 그다음. 꼭 모르는 것만 나와, 그치? 네. 눈에 소독약 들어와서 짜증나는데. 롤은 구르는 거나 굴리 거나. 롤케이크. Rise, rose, risen. Rise, rose, risen. 뭐라고요? Rise, rose, risen. Rise, rose, risen. 얼른들 하셔야죠. 하십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은는 이가라든지 을을에게 안녕히 계세요. 예, 뭐뭐 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문자의 순서를 뒤집어 만들어도 하고 왔다. 준호가 방금 전에 학원을 떠났습니다 라고 해도 되고, 떠났습니다 준호가 방금 전에 라고 해도 되고, 그쵸? 네. 지민이가 지금 불규칙 동사를 배우느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고생하고 있어요 지민이가 불규칙 동사를 배우느라고 라고 얘기해도 다 상관없어요 우리말은. 그쵸? 순서가 뒤죽박죽해도 상관없는 이유가 우리말은 뭐? 귀 하는 거야. 명사가 된 거죠? 뭐? 명사는 먹기, 아침 먹기. 그쵸? 나는 아침 먹기를 좋아한다 이런 목적어가 됐거든요. 그쵸? 먹기 하면 명사가 되고, 거기다가 를 붙이니까 목적어가 됐다는 걸 알아. 네. 그쵸? 아침 먹다 하면 이건 동사가 된 거예요. 그쵸? 우리는 어떤 말을 뒤에 있는 말을 바꿔가지고 이 녀석의 역할을 뭘 시킬 거라는 걸, 어떤 글자를 바꾸니까 딱 보면, 네. 그쵸? 얘 딱 보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를 뒤죽박죽해도 정말 어느 말을 그동안 여러분들이 엄마, 빠빠, 맘마 라고 얘기하던 그 시절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쓰고 살았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야 우리한테는. 그렇죠? 근데 영어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순서와 위치가 그 녀석의 역할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언어에 만들어진 생각이라든지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쭉 있는 거죠. 이거 끊어 있게 보면 누가 스튜던츠가 뭐 한다, sing 한다. 그 다음에 birds fly. 누가 birds가 뭐 한다, fly.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만 있네요. I read a book. 누가 I가 뭐 한다, read 한다. 그리고 무엇을 읽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book이라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What do you read? 그렇죠. 여기에 read가 하다시니까 do가 숨어 있다가 빠져나오죠. What do you read? I read a book. 그 다음에 you like bread. 누가 you가 뭐 한다? like 한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에 누가 뭐 한다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계속 나오죠. they study English. 또 누가 they가 뭐 한다? study 한다. 그 다음에 또 what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지금 I read a book, you like bread, they study English. 이 세 녀석은 전부 다 공통점이 누가 뭐 한다 다음에 wha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똑같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like? What do I like? You like bread. 뭐 they study English도 English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그렇죠. What do they study? 걔들 뭐 공부해? They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해. 근데 얘는 좀 다르죠. 끊기는 거는 비슷해 보여. 그렇죠? 마지막 문장은 그럼 누가 we가 뭐 한대요? run 한대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ere, 어디에서가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아니다. 됐습니까? 목적어가 아니게 된 이유가 전부 누구 때문이야? 그렇죠? in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in a playground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이거는 what이 아니고 뭐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where do you run? 너희들 어디서 달리기 하니? 운동장에 달리기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뭐 되게 뭐 길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써있어. 그치?
뭐 그냥 뭐 대충 뭐 그냥 뭐 이야기 읽는 거 생각하고 읽어보면 우리말과 영어의 동사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당연히 차이점이 있죠. 말이 다른데. 첫 번째 차이점은 영어에서는 동사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비동사.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을 어떻다 만들거나 어떤 것을 것이다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하다는 I happy가 아니고 뭡니까? 해야 되고 나는 학생이다란 말도 I am a student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게 빨간색이다. 예,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빨간색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미는 빨간색이다 이런 문장이 가능하죠. 빨간색이다라는 말을 쓸수 있는 문장이 뭐 장미꽃은 빨간색이다 뭐 이런 얘기 할수 있는데 빨간색이다는 우리말에 생각해 보면 동사의 덩어리 이걸 우리가 서술어라고 그러죠. 국어에서는 서술어인데 영어에서는 이 말을 만들기 위해서 레드가 빨갛다가 아니고 빨간이라는 무슨 시기 때문에 어떤 시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어떤 시 앞에 비를 붙여야지 빨갛다가 완성된다. 그래서 비 뒤에 어떤 하면 합쳐서 어떻다라는 말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동사를 만들어주는 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의사다. 이건 이번에 명사를 동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의사라는 말은 명사인데, 의사라는 말에다가 우리말은 다를 붙이면 의사다. 이러면 동사가 되는데, 영어에서는 be a doctor. 이렇게 해야지 의사다라는 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정리하면 be 어떤도 동사가 된 거고 be 어떤 것 be 플러스 명사는 be 어떤 것이라고 볼수 있죠. be 어떤 것도 어떤 것이다 라는 동사의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행동인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be 첫 번째 우리말과 영어 동사의 차이점에서 첫 번째는 be 동사를 써서 동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뭔 얘기할 거냐. From. 가끔씩 학교,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자, 얘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이런 얘기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 뭔 얘기냐 하면, From. 여기 예로 들어있는 거 먼저 읽고 그럼 설명할게요. 자, 뭐 자동사, 타동사 이런 말은 굳이 알아둘 필요는 없긴 한데요. 일단 뭔 소린지 보면, 이제 자동사, 타동사라는 게 영어에 있대요. 뭔 얘기냐? 뭐 자동사와 타동사를 쉽게 설명하면이라고 써 뒤에 써놨는데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타동사는 전치사의 도움 없이 목적어를 가질 수 있지만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지려면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뭘 뭐래? 모르겠어. 자, 도착하다라는 말이 있어. 도착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는 arrive하고 reach라는 단어가 있어. 이거 둘다 도착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뭐 학교에 도착한다는 얘기를 지금 예로 들고 있어. 그럼 학교에 도착한다라는 말을 reach를 썼을 때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 I reach school 이러죠. 근데 arrive를 썼을 때 어떻게 해야 된대요? I arrive at school 해야 된대요. 자, reach는 그래서 reach를 보고 얘를 보고 타동사라고 하는데, 자, 타동사 뒤에는 이거 끊어있기 쭉 표시를 해보면 I가 reach한다 하고 그 다음에 school이 남았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I가 뭐한다? arrive 한다 다음에 at school이 남았죠. 그러면 위에 문장으로 돌아와서 reach 뒤에 있는 schoo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학교잖아 이건. 그쵸? 근데 똑같은 표현을 똑같이 이거 둘다 학교에 도착한다는 뜻이에요. 학교에 도착합니다라는 뜻이에요. 학교에 왔어 이런 뜻이에요. 근데 I arrive at school에서는 I arrive 한 다음에 at school은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걸 보고 이 arrive를 보고 타동사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자동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뭐가 없냐 하면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전치사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리치 스쿨 해야 될지 리치 에스 스쿨 해야 될지 헷갈리고 어라이브 스쿨 해야 될지 어라이브 에스 스쿨 해야 될지 헷갈리는데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뭐 자동사니 타동사니 이런 개념들이 어려웠어.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공부했냐? 리치를 그냥 도착하다라고 하지 않고 리치의 뜻을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왜, 그러니까 그러면 반면에 arrive는 그냥 무슨 뜻이다? 그냥 도착하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이 말은 reach는 reach 안에 뭐가 이미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냐면 한 거냐면 그렇죠. reach에는 at이 들어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arrive는 그냥 도착하다고 reach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이구나. 오케이. 그래서 비슷한 뜻의 말을 만들었는데 차이점이 이제 at이 있고 없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문법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면 reach는 reach 뒤에 지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온 거예요? what이 왔죠. 그쵸? 그러면 이 what은 무슨 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동사 뒤에 온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무슨 어라고 했어요? 목적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타동사는 뭐를 가질 수 있다라 그러냐면 타동사는 뭐를 가질 수 있다?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는데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다. 누구 도움 없이는? 전치사 도움 없이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말에는 전치사가 없고 영어에는 전치사 있기 때문에 생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reach는 reach 뒤에 목적어를 그대로 취한다는 얘기는 술 마시고 취하는 게 아니고 가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뭘 또 노려봐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reach 뒤에는 그냥 뭐가 오면 되고 what이 오면 되고 이 말이에요. reach 뒤에는 what이 오면 되고 arrive 뒤에는 what이 아니고 뭐가 와야 된다? where가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비짓이 있고요. 고가 있어. 알겠습니까? 뭐 이 시국에 이런 말 하실 수도 있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중국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중국 말고 딴 데 가자. 그렇죠? 딴 데 어디 갈까? 이 시국에? 이 시국에? 자 여기 갑시다. 됐습니까? 좋은 동네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I visit France하고 I go France가 있는데 둘 중 하나는 틀렸어. 둘 다 같은 얘기를 하는, 비슷한 얘기,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어쨌든. 그쵸? 프랑스 간다는 얘기. 이건 방문하다고, 이건 간다잖아. 네. 그쵸? 그러면 I visit France, I go France. 둘 중에 뭐가 틀렸을 것 같아요? I go France. 그쵸? 그러면 I go France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I go to France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럼 가는 거니까, 그래서 to가 맞겠죠. I go to school 하듯이. 그러면, 비짓 뒤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온 거고 비짓 뒤에는 what이 온 거고 go 뒤에는 뭐가 온 거야? to랑 합쳐져서 where가 온 거죠. 그러니까 비짓을 보고 뭐라 그러냐? 실제로 뭐 사전 좀 사전 찾을 때 어떻게 나타나 이 차이가 뭐, 여러분들 사전 뭐 사전 뭐 들다 보면 공하나? 비짓을 찾아볼게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뭐냐? 여기에 타동사라고 써있죠. 그냥 동사가 아니고. 그래놓고 She went to visit relatives in Wales라는 문장이 뭐예요? She went to visit relatives in Wales. Relative가 친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relative는 무슨 시예요? 친척이니까. 명사. 그렇죠. 명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이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비지 뒤에는 what이나 whom이 그냥 오면 된다 라는 뜻으로 여기에 뭐라고 쓰는 거야? 타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전치사가 오지 않고 바로 명사를 가질 수 있다는 뜻으로 사전에 타 동사로 써있는 거예요. 뭐뭐뭐를 비지 다음에 our website 했듯이 우리들의 웹사이트잖아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아,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잖아. 그쵸? 그럼 명사가 그냥 바로 오는 거예요. 뭐 비짓 스쿨스 이런 것들이 보이죠. 반면에 고를 검색해 보면요. 자, 자동사라고 여기 써 있죠. 그렇죠? 자동사. 가다 해 놓고 이번에는 are you going Dave's party가 아니고 are you going to Dave's party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 뒤에는 what이 아니고 뭐가 오고 있습니까? 얘랑 합쳐져서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된다. 이게 자동사란 말이에요. 자, Mary라는 단어가 있어요. Mary. Mary. Mary에 혹시 아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will you marry me야? will you marry with me야?
Will you marry me? 이러죠. 나랑 결혼해 줄래? Will you marry me? 이러죠. 그러면 marry 뒤에 marry me가 왔다는 얘기는 marry with me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럼 얘가 그걸 문법적으로 좀 어려운 말을 하면 얘가 자동사다, 타동사다? 타동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 1학기 때, 중 1학기 때 자동사, 타동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discuss란 단어가 곧 나올 예정이거든요. discuss란 단어가 나오는데, discuss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야. 뭐 이거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그냥 예고편, 예방접종하고 있어요. 예방, 곧 이런 게 나올 거니까. 근데 디스커스 뒤에는 한국 사람들은 뭘 넣으면 되게 자연스럽게 느끼냐면 얘를 넣으면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 근데 얘를 넣으면 안 돼. 왜 자연스럽게 느낄까? about, 그렇죠. about의 뜻이 뭐뭐에 대하여잖아. 그럼 디스커스 about 하면 뭐뭐에 대하여 토론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얘는 이걸 넣으면 안 돼. 그 말은 얘가 뭐기 때문에 그런 거다. 타동사라서. 그래서 디스커스의 뜻을 물론 사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단어 암기하는 뭐 클래스 카드 같은 데 보면 토론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얘는 그냥 토론하다가 아니고 뭐뭇에 대하여 토론하다라는 뜻을 내 안에 뭐 있다? about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우리말에는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영어와 우리말의 동사에서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어떤 애들은 전치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쓰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애들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 reach는 타동사야, arrive는 자동사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arrive 구미 하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arrive 구미? arrive in 구미 해야지, arrive in 구미 해야지. 구미는 좀 크잖아. 그러니까 in 씁니다, m 말고. 그러니까 reach at, reach in 구미, 이상한 것 같은데? reach in 구미는 내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reach 구미 해야지. 구미에 도착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가끔씩 뭐, 수학은 얘로 공부할 수 있어. 얘로. 과학도 얘로 공부할 수 있어. 왜냐하면, 봐봐, 이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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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라고 공부하는 학문이잖아, 수학이나 과학은. 그렇죠? 하지만 영어는 선생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얘가 왜 A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왜 at을 못, 여기는 왜 at을 써야 되고 왜 여기는 at을 쓰면 안 됩니까? 누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우리는 왜 빨간불에는 길을 건너가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정한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빨간불에 길을 건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뭐 이해를 한 건가요? 아니면 엄마가 빨간 내가 막 빨, 막 길 건너가라 빨간불에 막 길 건너가 엄마가 탁 때려가지고 알게 된 건가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그렇죠? 야 새끼야 미쳤어! 이러면서 빨간불이잖아! 뭐 어쩌라고? 예예 알겠습니다. 그 요새 뭐 스쿨존에서 뭐 너무 뭐 법이 뭐 엄격해졌다고 뭐 말이 많죠. 네. 스쿨존이 뭐예요? 어? 학교 근처에서.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스쿨존에는 뭐 운전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 나는 선생님은 좀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 이거. 운전해서 그거. 교 같은 데 걸려가지고 차 방금 그 차 주인이 불러내야 된다는 게 맞아요? 어? 누가 어떻게, 아, 너희들이? 학생들이 뭐 발. 아니, 차 학생들이 마셔서 차에 붙이면은 차 주인이 내야 돼, 내야 된다는 게 맞아요? 과실이 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설명하면 좀 길어. 과실은 지금이나 그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게 통과되고 나서나 똑같아. 달라지는 건 없어. 다만, 조금 더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해 운전자가 잘못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보다 좀 더 엄하게 처벌한다는 게 사실 그게 팩트야. 근데 뭐 그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기 좀 기니까 그냥 일단은 뭐 갑자기 뭐 가만히 뭐 자동차가 가만히 서 있는데 애가 와서 박았는데 뭐 운전자가 잘못했다 뭐 그런 거는 아니야. 그랬습니까? 뭐 그래갖고 니들 이제 스쿨존에서 막 차를 막 부딪히고 다니려고? 예, 큰일 납니다. 이제 CCTV가, 그러니까
뭐야, 운전하는 사람이나 학생들한테만 뭐 그런 게 생기는 거, 뭐더 엄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에서 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CCTV를 무조건 설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CCTV를 보고 객관적으로 뭐 누가 잘못했는지 가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운전자가 잘못했으면 엄하게 처벌하겠죠. 자, 근데, 뭐 이게 왜 하냐 하면은, 선생님이 이제 그, 뭐야, 그 녹색 어머니회, 네. 나도 나가봤거든, 어머니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 애들 어릴 때. 학교 초딩일 때, 초등학교 1, 2학년 뭐 이럴 때, 나도 나가봤거든? 근데, 이제 애들 길 건너야 된다고, 이제 애들 길 건너라고, 이제 차못 오게 딱 하잖아. 그쵸? 그럼 차들이 서야 될거 아니야. 근데도 차들이 막 지나가요, 어떤 차들은. 그런 사람들 못 봤어? 봤죠? 그쵸. 다행이네. 오케이. 이쪽 밑으로 가는 사람들은 좀 법규를 잘 지키고, 위로 가는 사람들은 법규를 안 지키는 건가? 뭐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라도 좀 모르겠어. 선생님,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조금 너무 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법을 엄하게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규칙을 얘기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불에 길을 건너면 안 돼. 그 다음에 이 글자가 강이라고 읽어야 돼. 이런 것들은 어떤 과학적, 뭐, 물론, 뭐, 이 한글 창자의 원리에는 과학적 원리가 들어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걸 과학적 원리를 익히면서 얘를 강이라고 읽게 된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영어에서도 우리말에 없는 것들, 뭐, 전치사 우리말에 없어. 그래서, 왜 reach school이고, 왜 arrive at school인지는, 왜라는 걸 하면, 뭐, 얘는 타동사나 자동사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결국은 잘 하기 위해서는, 문법을 잘 하기 위해서는 누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얘가 열심히 해서, 알겠습니까? 어라이브 스쿨하고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리치 S 스쿨하니까 뭐좀 이상한 것 같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는 내가 계속해서 연습해서 리치 스쿨, 어라이브 S 스쿨 했기 때문에 드는 느낌인 거지. 어떤 내가 머리가 좋다고 익혀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규칙 동사 외우는 것도 뭐 머리가 좋으면 잘 외워질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죠? 하지만 열심히 반복하는 게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그래서 arrive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뜻만 가지고 있지만, 안녕하세요, 도착하다라는 뜻만 갖고 있지만, reach는 어디에 도착하다. 그러니까 reach는 내 안에 뭐 있다, at이나 in 같은 게 들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에는 뭐 자동사니 타동사니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게 있고, 뭐꼭 무슨 뭐뭐뭐 비짓 코리아야, 비짓 투 코리아야? 비짓 코리아. 그렇죠, 비짓 코리아잖아요. 그렇죠, 비짓 투 코리아 하면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 들면 된단 말이에요. 고 코리아는 아니죠, 고투 코리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제 뭐 동사를 익힐 때 뭐뭐 하다라는 얘기를 할때뭐 반드시까지 필요 아니지만, 그냥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지,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면서라는 말이 고 코리아가 아니고 고투 코리아다, 비지 투 코리아가 아니고 비지 코리아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입을 놀려서 말을 하면서, 소리 내서 말하면서 익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I go school이 아니고 당연히 뭐예요? I go to school 해야 되는 거고, you say him이 아니고 you say to him 해야 된다. You say about him, 뭐 그에 대해서 말한다. To가 붙으면 이제 네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란 얘기고, 그란 얘기고. 그 다음에 about이 들어가면 네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내용이 그 남자에 대한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맞아, 말 나온 김에 말하다 이거 있죠, 말하다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뭐 이런 거랑 이런 거랑 이런 거랑 이런 거랑 있죠. 그렇죠? 뭐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스피크도 있고, 뭐 텔도 있고, 토크도 있고, 사실은 뭐 멘션도 있고, 스테이트도 있고, 뭐 어터도 있고 많아요. 제일 많이 여러분이 본거 얘들이죠. 근데 얘들이 각각 쓰는 방법이 달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말한다, 뭐 한국어를 말한다 이런 거는, 그렇죠? Speak English, Speak Korean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에게 진실을 얘기한다, A에게 B를 말한다 이런 거할 때는 뭘 쓰냐면 이걸 써야 돼요. A에게 B를 말한다 이런 얘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진실을 말해. 뭐 엄마 아빠 싸울 때 사실대로 얘기해. 뭐냐? 그럴 때 뭐라 그런다? Tell me the truth 이렇게 한단 말이야. Say me the truth다. Truth도 아니고 Speak me the truth도 아니고 Talk me the truth도 아니고 뭐야? Tell me the truth. Tell me the truth. 그러니까 말하다가 많은데 A에게 B를 말하다 할 때는 tell을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말하다가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누구누구한테 뭐뭐 하라고 말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쵸? 그거는 뭘 써야 되냐면 그때는 tell A to 동사원형을 써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승빈이한테 오제를 해오라고 말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죠? I told 승빈 to do 오제 yesterday.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됐습니까?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할 때도 tell A to do를 써야 된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말하다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you tell him a lie. 요거는 뭐 누구에게 you가 tell을 했는데 누구에게 him에게 이건 whom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a lie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누가 tell A B. A에게 B를 말한다. 너는 그에게 거짓말을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뭐 일단은 뭐 말하다가 되게 많은데 쓰는 방법이 각각 다르니까 이런 것들은 뭐 이해를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해하는 것보다도 tell me the truth. 그러니까 우리 패턴 영어 그래서 왜 하는 겁니까? 패턴 영어 왜 한 거냐면 이런 거 하려고 한 거예요. 예, 자꾸 말하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 예문도 익히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프랙티스가 나오고요. 프랙티스는 숙제겠죠. 좋아할 줄 알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인칭 단수 현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쵸? 3인칭 단수 이거 쓸데없이 이렇게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이 지금부터 뭐에 대한 얘기 하겠다는 얘기야 지금? 지금? 어? 지금부터 3인칭 단수인데? 현재? 자, 자 그럼 자자. 3인칭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죠. 1인칭도 있고 2인칭도 있죠.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겠네. 자, 1인칭은 뭘 보고 1인칭이라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스피커라고 그래. 스피커. 말하는 사람. 스피커. 그러면 영어에서 1인칭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1인칭인데 하나면 I죠. 그렇죠. 1인칭인데 여럿이면 we가 되는 거죠. 얘들을 보고 1인칭이라 한단 말이에요. I나 we를. 자, we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앞에 대명사 할 때 했었어. 예를 들어서 뭐 my brother and I 이런 게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 거야? we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이런 걸 보고 1인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인칭은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2인칭은 listener라 그러겠죠. 그렇죠. 듣는 사람. 뭐 이 소설은 1인칭 시점이다. 뭐 논술하는 친구들은 들어봤지 않나? 그렇죠? 이 글은 1인칭 시점이다. 그런 1인칭 시점으로 쓴 글이다. 그러면 그 글의 내용이 뭐 어때요?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마치 책을 읽고 있으면 그렇죠. 책을 읽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잖아. 글에 써 있는 게 뭐 대표적인 1인칭 글은 여러분들이 쓰기 싫어하는 독서감사물이 1인칭입니까? 대표. 시? 시도 쓰기 싫어한다. 대표적인 1인칭 일기장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2인칭 시점으로 쓰여진 글이다는 만나본 적이 없을 거야. 2인칭으로 글을 쓸 수가 없거든. 항상 뭐 하는 사람이라 해야 돼? 듣는 사람이라 해야 되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3인칭은 뭐냐?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스피커도 아니고 리스너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3인칭은 만약에 나랑 승빈이랑 얘기하고 있으면 이들 둘이 3인칭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내가 승빈이한테만 얘기하면. 그쵸? 내가 지금 말을 너희들한테 다 얘기하면 내가 승빈이한테 얘기하는 순간 너희들은 3인칭이다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니들은 다 한꺼번에 뭐가 되는 거야? 2인칭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뭐 어떤 학생이, 초등학생이 앉아서 혼자 패드를 하고 있어. 여학생이야. 그럼 she가 되는 거지. 남학생이면 he가 되는 거고. 근데 한 명 더 들어왔어. 그래서, 그것도 they가 되는 거지. 얘들이 he고 he든, he고 she든 상관없지, 없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3인칭은 제3자, 대화 속에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얘도 3인칭인 거야. 얘도 3인칭, 얘도 다 3인칭인 거야. 대화 속에 끼지 않는 것들은 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말이에요. 자, 그러면 3인칭 단수라고 다 써 있어. 그럼 지금부터 뭐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지금부터? He, she, it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He, she, it에 대한. 여보시오? 수업 중입니다. 오늘, 보자, 8시.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지금부터 하다시에 뭐 들어간 거 얘기하겠어? S. 그쵸. does가 들어가는 거.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서 s나 es가 붙는 경우에 대해서, 동사에 대한 얘기 이제 자세하게 할 건데,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래서 말하는 사람 I나 we도 아니고, 그 다음에 you도, 아 참, 2인칭은 단수, 2인칭 단수는 뭐예요? 2인칭 단수 you죠. 2인칭 복수 you. 전에 했었죠. 그러니까 너도 you고 너희들도 you라 그랬죠. 형태가 같다 그랬고요. 어쨌든 I도 아니고 we도 아니고 you도 아닌 것을 가지고 3인칭이라고 하는데, 주어가 3인칭이면서 동시에 단수 he, she, it을 얘기하는 겁니다. he, she, it인 경우 그리고 무슨 시제? 현재 시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동사의 모양이 does가 들어가기 때문에 s나 es를 붙여야 된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규칙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walk, 걷다죠. 그렇죠? 걷다니까 동사니까 s 붙일 수 있고 그냥 s를 붙이면 되죠. walks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뭐 s나 ss나 sh나 ch나 x나 o로 끝나는 동사는 es를 붙인다고 했는데요. 이거 그렇죠. 쓰즈 쉬치네요. 그렇죠. 쓰즈 쉬치로 끝나게 되죠. 무슨 소리? 쓰즈 쉬치.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 o로 끝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뭐를 붙인다? es를 붙인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쓰즈 시츠로 끝나면 es 붙인다는 건 다른 품사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지금은 무슨 품사야? 동사에 대한 얘기. 쓰즈 시츠 할 때 es 붙이는 건 무슨 품사 할 때도 얘기했었지. 그렇죠. 명사의 복수형. 됐습니까? 그때도 배웠었죠. 예를 들어서 긴 의자, 뭐 공원 같은 데 있는 의자를 벤치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건 명사고 하나 있으면 a bench고 여럿 있으면 benches, es 한다는 거. 이건 명사의 복수형이고 지금 딴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같은 규칙이야. 규칙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쓰즈 시치 또는 o로 끝나는 경우에 es를 붙이는데, 그 이유는 좀 소리가 뭐 충돌하는 거 방지라고 돼 있는데, 좀 소리 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e가 무슨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e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watch에다가 만약에 그냥 s를 붙인다면 ㅎ 소리 다음에 바로 뭐가 와야 돼? watches 이렇게 돼요. ㅎ ㅎ 이렇게 소리 내야 된단 말이야. 자, 뭐 영어는, 아 전에 이런 얘기 하던 게 있는데, 우리말은 전부 다 그렇죠, 유성음으로 다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목이 떨려야지 말할 때 쓰는 소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목이 안 떨리는 소리는 저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한국 사람들은 말을 만들 때 그느드르무브스 아자차카타파하 할 때 전부 다 목이 떨리는 거야. 그러면 얘들은 목이 안 떨리는 어떤 소리를 쓰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있어. 그렇죠? 그건 네가 아직 요령이 적어서 그래. 그냥 사실 이 소리를 정확하게 내려 그러면 바람만 뿜어야 돼. 입 모양만 이렇게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면서 바람만 뿜어 이렇게. 그리고 얘가 내는 소리 이것도 그냥 바람 막 부는 소리야. 스가 아니고 스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내는 소리 치 이것도 그냥 바람 막 부는 거야. 치 얘가 내는 소리 쉬 이 소리.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TH가 내는 소리 중에 뭐가 있냐면 소리가 있어. 드도 있고요. 스도 있거든요. 그러면 스 소리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 이거 말고 이거 소리 낼 때 think 그러거든. think think think가 아니고 think 그러거든. think 스 할 때 소리가 안 나요. 얘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얘들을 보고 무성음이라고 그래요. 무성음. 근데 여기에 스 소리도 무성음이죠. 그러면 무성음이 연달아서 두 번 나야 되는 거야. 목이 안 떨리면서 바람을 두 번 뿜어줘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를 안 붙이면 왓츠 이렇게 벤츠 이렇게. 그러면 목이 안 떨리는 소리를 연달아 두 번 내기가 인간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가 이 소리잖아. 그럼 이는 무슨 소리냐면 이는 모음 소리지. 모음 소리는 무조건 다 목이 다 떨리게 돼 있어.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아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에이.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오케이. 그래서 중간에 살짝 무슨 소리를 끼워 넣어서 유성음을 한번 끼워 넣어서 와치즈. 그러니까 그리고 S의 소리를 Z 소리로 바꿔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음 플러스 Y에 모음 플러스 Y 말고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얘랑 비교되는 거 하나만 비교, 비교 밑에 쓰면 비교. 그러면 모음 플러스 어이구 Y 그렇죠. 플레이가 있죠. 플레이. 여기에다가 만약에 나는 플레이한다는 I play지만 그녀가 플레이한다는 she plays. 그냥 S만 쓰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음 플러스 Y의 경우에는 Y를 알고 친다. 뭐 이거 명사의 복수형 만들 때도 뭐 family 이런 거 있었죠? 복수형은 family이지만 장난감 toy인데 toys 한다는 거 똑같죠? S 붙이는 규칙은. 오케이. 그 다음에 have는 have's가 아니고 has가 된다는 거. 예외. 예외는 거의 뭐 예정? 예만 그래. 예외적인 거 아주. 그렇습니까? 오케이. 원래는 v 소리로 끝나면 그냥 S 쓰면 돼요. 그렇죠? 근데 얘는 has가 된다. 얘는 예외다. 오케이. 그래서 3인칭 단수의 동사의 형태를 만드는 얘기를 했고요. 뒤에 왜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는 시간이 다 됐네요. 아, 진짜 없다. 네. 진짜 하나 있는데? 네, 앞에 있는 거. 네. 왜 선배님 뭔 일 있어? 왜 선배님 뭔 일 있어? 계약이 다 떨어졌어. 아, 계약이 다 떨어졌어. 사장님 계약하고 못 꺼졌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